여기까지 왔으니까 무조건 봐야 됩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어? 여기. 여기? 응. 여기, 어, 여기인데. 안녕하세요. 평주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왔습니다. 와, 제주도에 처음 와봤는데, 와, 바다 색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제주도에서 전복 돌솥밥으로 유명한 명진 전복집입니다. 주말 점심시간 때 현장 예약을 하고 5분 만에 자리가 났어요. 저희가 K7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아반떼를 신청한 이유는 이 돌솥밥과 전복기를 같이 먹기 위해서 5만원 아꼈습니다. 제주도 첫 끼는 무조건 든든하게 먹자라고 해서 시킨 전복국입니다. 가격은 3만원. 와, 지금 봐도 군침이 돕니다. 와, 비주얼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쫄깃쫄깃한 식감 장난 아니고요. 짜운 정도도 정말 약합니다. 정말 한 입에 다 넣고 싶었지만 턱이 아플 것 같아서 반 잘라 먹었습니다. 아참, 그리고 제 뒤에는 바다 풍경이 보인답니다. 그냥 전복 맛이네요. 그렇게 뭐 전복 맛이 모를 텐데. 그렇게 버터 향이 강하지도 않고 살짝 깝짜무리해. 근데 통째로 한 개 먹어도 괜찮은데, 매주 한 개는 하겠지 뭐. 킹킹다. 매주 한 개쯤은 통째로 한 개 먹는 건 아닌데. 맛있네요. 와. 저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전복을 드실 줄 아시는 부장님께서 손수 손질해주고 계십니다. 야, 아쉽네. 이곳은 자리 회전율 때문인지 술을 팔지 않습니다. 와, 이 멋진 안주에 술을 못 먹다니. 제 자리 뒤로 보이는 제주도 바다 풍경입니다. 와, 고등어 구이가 서비스로 왔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전복 돌솥밥입니다. 전복 내장으로 지어낸 밥에 전복 살들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 외에 대추, 당근, 호박 등도 보이네요. 돌솥밥을 잘 비빈 후에 앞접시로 덜어서 먹습니다. 돌솥밥을 앞접시에 다 덜어낸 후에는 숭늉을 먹기 위해 돌솥에 물을 적당히 부어줍니다. 그리고 뚜껑을 덮어주고 덜어놓은 밥을 맛있게 먹고 있으면 됩니다. 전복 구이를 반찬 삼아, 고등어 구이도 반찬 삼아 즐겁게 즐기는 전복 돌솥밥. 저희 부장님은 서비스로 나온 이 고등어 구이가 가장 맛있었다고 하네요. 전복 돌솥밥의 가장 큰 특징은 쌉싸름한 내장 맛이 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호박, 대추 등의 부재료 때문에 달콤한 맛도 중간중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숭늉을 먹어볼 차례입니다. 이 숭늉은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그 이유는 숭늉에서도 쌉싸름하고 살짝 비린 전복 내장 맛이 났거든요. 하지만 저는 괜찮게 잘 먹었습니다. 처음 가본 제주도에서의 첫 끼, 제주도 분위기를 만끽하며 정말 잘 먹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제가 가본 명진 전복은 제주시 구좌읍에 있습니다.